다국적 작가 공동체 나인 드래곤 헤즈. 고미 사막에 대한 어떤 환경의 이야기를 내 행위로 한번 풀어보고 싶어요. 이 단체는 자연예술가이자 큐레이터인 박병욱 감독을 중심으로 국경을 넘나들며 환경과 사회적인 담론들을 예술로 승화시키고 있다.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바로 소통과 치유, 그리고 균형.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2010년부터 노마딕 파티가 시작됐다. 2012년 12개국 25명의 예술가들은 유럽과 아시아 문명의 교역로 실크로드로 출발. 그중 최대 관문이었던 우즈베키스탄에서 먼 옛날 세계의 문화예술, 학문의 흐름을 선도했던 위대한 유목민족의 자질을 따라갈 것이다. 3,200km에 이르는 나인드래곤 해지의 두 번째 유목축제, 노마딕 파티가 지금 시작된다. 9월 21일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 우즈베키스탄은 14세기에 중앙아시아를 통일하고 세계를 소통시켜 실크로드의 부활을 이끈 영웅 아미르 티무르가 태어난 것이다. 유목민들의 위대한 제왕이 재건한 실크로드의 자취를 만나기 위해 예술 유목민인 나인드래곤 해즈는 아침 일찍부터 출발 준비를 서둘렀다. 일행들이 자신들이 탈 9대의 차량에 이번 노마딕 파티의 주제가 담긴 스티커를 붙이고 각각의 차를 상징하는 깃발을 정성스럽게 거는 모습들이 이번 여정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는 듯하다. We're starting on our journey on the Silk Road, Silk Road 2, following on from Silk Road 1 in China 2 years ago. 드디어 우즈베키스탄을 가로지르는 3,200km의 여정이 시작됐다. 오늘날의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게 한 위대한 문화교역로 실크로드. 예술가로서 찬란한 역사의 현장을 직접 목격한다는 건 더없이 좋은 기회지만 앞으로의 여정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다. 나인드래곤 해즈의 2012 노마딕 파티를 위해 작가들은 1차 집결지인 터키 이스탄불에 모였다. 이스탄불은 과거 실크로드 시대에 유럽에서 실크로드가 시작되는 출발지이자 유럽과 중앙아시아의 관문이 됐던 도시. 오랜 시간 동서양의 다양한 문화적 풍습을 담고 있는 도시답게 예술로도 세계적으로 유서 깊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곳이다. 작가들은 이스탄불 모던에서 2010년에 열린 노마딕 파티 보고회 겸 이번 아트로드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 회의를 가졌다. 이스탄불 모던의 큐레이터 데니잔의 사회로 열린 2012 나인드래곤 헤즈 컨퍼런스. 여러 나라에서 온 작가들은 자신의 주요 작업을 소개하는 한편 이번 노마딕 파티에선 어떤 작업을 할 계획인지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In gender, diversity, and sexuality. This year we make Naindragon Head Conference in Istanbul because Istanbul is really important city in the world. All artists, curators come in here. They are trying to do some project to tell their message to world. That's why we are here. 첫 목적지인 사마르칸트까지는 차로 6시간이 걸린다. 차창 밖에는 내내 황무지뿐이지만 나인드래곤 해즈 작가들과는 지루하지 않은 여정이다. 그 이유는 어디서나 벌어지는 작업 때문. 작가들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각자 알아서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 모습이야말로 규정은 없지만 예외나 다툼도 없는 화합의 여행, 노마딕 파티를 설명하는 풍경이었다. 취재진이 단체 사진을 제안했다. 그런데 이 예술가들에게 단체 사진은 낯설기 짝이 없는 모양. 박병욱 감독이 진땀을 흘린 끝에 어설프게나마 두 번째 노마딕 파티를 기념하는 첫 사진이 탄생했다. 다시 사마르칸트로 출발. 이동 중에는 소박한 도시 풍경도 종종 만날 수 있는데 금세 다시 사막으로 접어드는 길고 지루한 시간이 반복된다. 갑자기 차량 가이드가 차를 세우더니 일행을 하차시켰다. 과일 맛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우즈베키스탄의 도로에선 이렇게 과일이며 다른 먹거리를 파는 행상을 자주 만날 수 있었다. 일행을 빤히 쳐다보는 주인 아가씨.
과일 행상을 신기해하는 손님들이 재미있는 모양이다. 옛날엔 낙타를 타고 몇 날 며칠을 가야 했던 황무지길. 도로도 없던 그 길을 상인들은 어떻게 다녔을지 신기하기만 하다. 이번 노마딕 파티는 실크로드의 명소들을 다니면서 자연과 문화를 탐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그 첫 탐사지는 문화유적지 구루아미르. 14세기 유목국가의 위대한 제왕 아미르 티무르 왕의 영묘다. 이곳엔 티무르 왕과 그의 손자들이 묻혀 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작가들은 이곳의 역사와 이곳의 화려한 문화를 답사하면서 여기에서 많은 영감과 앞으로 펼쳐질 예술 작품에 대한 미학을 정리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진행되는 이 과정 중에서 이 실크로드와 아트로드를 통해서 작가들은 스스로 즉흥적인 어떤 작품의 세계를 빠져들면서 좋은 또 그네들이 계속 집중적으로 작업해오던 그러한 과정들을 도출해낼 것입니다. 이러한 도출된 작업은 우리가 티빌리시에서 전시로 표현될 예정입니다.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천장을 올려다보게 되는데 진짜 금으로 장식된 화려한 실내 장식 때문이다. 실크로드 시대, 이슬람 예술의 정수로 불리는 문양들, 금색과 청색의 조화가 감탄을 자아낸다. 이곳은 원래 아미르 티무르의 손자인 무하마드 술탄의 묘로 지어졌다. 티무르 왕은 자신의 고향인 샤흐리샵스에서 잠들길 원했지만 후손들에 의해 이곳에 묻혔다고 한다. One of the most striking things I saw, except of course the incredible overwhelming architecture, was this shamanistic little thing that was hanging there. And this material, which is a big contrast, the soft, the wood, with the ceramic and the stones. And I found it so gentle, and I was really moved by this little shamanistic element, and also surprised that it's still there. And these things are, I think, ready-made installations and inspirations for artists. 중앙아시아의 영화롭던 시절이 작가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하루였다. 사마르칸트 구시가지에는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명소들이 남아있다. 그중 한 곳이 나인드래곤 헤즈가 첫 여장을 푼 카밀라 호텔. 이곳은 실크로드 시대의 독특한 건축 양식을 보여주는 고택인데 작가들이 이런 곳을 그냥 지나칠 리 없다. 아침에 눈뜨기 무섭게 특별 행사를 기획하는 작가들. 룸 투룸을 한단다. 룸 투룸이란 작가들이 묵는 방을 공연, 전시, 컨퍼런스 홀로 만드는 프리젠테이션이다. 미국에서 온 가브리엘이 재미있는 설치 작품을 완성했다. 자기 방의 침대보와 담요를 죄다 엮어서 탈출용 로프를 만든 것. 다른 작가들은 눈에 익숙한 이 작품을 보자마자 폭소를 터뜨렸다. And I lock all artists in my room and then close the door behind them. They have two options. One is open the door, or second one is to use this rope ladder that I made out of all of the bed sheets and towels from my room. That was a good opener. 다른 방에서도 흥미로운 우즈베키스탄의 모카바트를 본 네덜란드 작가 폴이 중앙아시아의 사막화를 유발한 모카 재배를 주제로 사람을 위해 희생되고 있는 자연을 인도 간디의 행위 예술로 선보였다. 모카 재배로 인해 더 이상의 황폐화는 안 된다는 소리 없는 몸짓에 공감하는 듯 다른 작가들도 진지한 자세로 받아들이고 있다. Yes. 호텔 마당에서는 스위스에서 온 부부 작가 수장과 프레디가 21세기의 상징 스마트폰을 활용한 작업을 선보였다. 낙타가 아니라 디지털 기기가 재산 목록 1호인 현대의 유목민다운 작품이었다. This is my room here in this hotel, and in the same time is I watching television, and so they are two videos. And it means inside the room and other is outside the world. 호주에서 온 콤비 수잔과 줄리엣은 호주 뉴 사우스 웨일즈,
망그로브 마운틴 디스트릭트라는 단체에서 활동 중인 환경 예술가다. 이들은 호주에서 직접 작품을 챙겨왔는데 앞으로 머무는 지역마다 의미 있는 장소들을 선정해서 이 작품들을 하나씩 걸어놓을 계획이라고 한다. 환경 사진이라 그런지 작가들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대청호 환경예술 프로젝트부터 함께 활동한 나인드래곤 헤즈 장수 회원 알로이스. 그의 방에선 기록 사진전이 열렸다. I brought photos from the last 10 years from the different symposiums from Nine Dragon Head. And it's for all the artists a souvenir to remember to all these different performances, artists and activities. 영국 작가 브라함은 독특한 퍼포먼스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브라함은 자신이 감명 깊게 본 다양한 건축물들과 색채를 엽서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Bukhara is brownish. It is the color of clay baked in the sun. Samarkand is intensely blue. It is the color of sky and water. Tashkent is golden. It is the color of the sun, crystallized. 그리고 이날 프레젠테이션에는 특별 작가도 참여했다. This special guest artist today presentation. You say something? Yes. My family craftsman. It's my work, my works, and it's make my mother. It's wedding dresses. National Uzbek. Tashkent부터 Samarkand까지 오는 동안에 거기 길 옆에 있는 꽃이나 아니면 나뭇잎들을 주워서 돌에다가 찧어서 여기에 물을 들인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여기 꽃도 뜯어가지고 여기다 붙이고 해서 이 타시켄트에서 있는 그 자연이나 이런 것들을 보냅니다. 이게 누구일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한테 갈지도 모르고 또는 티빌리시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한테 갈 수도 있어요. 자신이 있는 곳을 곧 공연, 전시, 컨퍼런스 홀로 만들어 표현하는 룸 투 룸. 나인드래곤 헤즈 작가들만이 펼치는 독특한 예술 행위다. 사마르칸트는 우즈베키스탄 제2의 도시이자 공업과 문화의 중심지다. 중앙아시아 최고 도시 중 하나로 13세기 징기스칸의 침략을 받기 전까진 실크로드의 교역기지로 번창한 대도시였다. 사마르칸트는 티무르 왕조 시대부터 번창했던 실크로드의 중심지답게 시내에 많은 사적들이 존재한다. 사마르칸트를 대표하는 장소로는 우리의 남대문 시장 같은 레기스탄 광장이 있다. 레기스탄 광장을 구성하는 세 개의 건물은 이슬람 교리를 가르치는 학교로 마드라사라고 부른다. 최초의 마드라사는 1420년에 지어진 것으로 티무르 왕의 조카이자 천문학자인 울루그베그 왕이 세웠다. 다른 두 마드라사는 17세기에 지어졌는데 그중 레기스탄 광장 동쪽에 있는 시르도르 마드라사는 우즈베키스탄의 200숨짜리 지폐의 모델이기도 하다. 징기스칸이 파괴하고 티무르 왕이 재건한 도시 사마르칸트. 사마르칸트는 푸른 도시, 동방의 진주라 불리며 기원전 4세기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동방 원정군에 의해 세계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수많은 상인들이 모이고 물류의 중심지로 발전한 사마르칸트는 오래전부터 국제적인 문화 교차로였다. 2001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 도시에선 이슬람 특유의 기하학적인 문양이 들어간 상품을 다양하게 판매하는데 이런 관광 상품들은 나인드래곤 헤즈 작가들에게도 적잖은 영감을 줬다. 이거 손으로 저 직기에다가 위빙을 한 다음에 실크로요. 그 다음에 이걸 손으로 다 자수를 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100불에 샀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11만 원 정도 되는데 너무너무 싼 거라 행복해요.
레기스탄 광장 문화 탐사 도중 청소 전도사 폴이 어김없이 비지를 하기 시작했다. 퍼포먼스에 쓰인 빗자루의 정체는 금방 알 수 있었는데 다름 아닌 현장 미화원이 쓰는 청소 도구를 말도 없이 가져온 것. 빗자루가 없어졌다는 청소부 아주머니의 말에 현장 관리인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 다른 작가들이 양해를 구하고 아주머니에게 빗자루를 돌려주고 나서야 겨우 소동이 마무리됐다. 사마르칸트의 유적들은 수세기에 걸쳐 침략을 받은 탓에 온전한 곳이 그리 많지 않다. 그래서 이제야 복원이 한창이다. 사마르칸트를 떠나 다음 목적지인 양기카즈간으로 가는 길. 노마딕 파티를 기획한 박병욱 감독은 예술은 여행과 같다고 말했다. 마치 신만이가 산삼을 캐러 갔다가 허탕을 치고 올 수도 있고 천년 묵은 산삼을 발견할 수도 있는 알 수 없는 여행과도 같기 때문이다. 노마딕 파티를 통해 작가들은 여러 곳을 여행하면서 다양한 예술 작품을 경작하지만 그 과정이 반드시 결과물을 내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한다. 언젠간 새로운 작품이 되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노마딕 파티의 여정 자체를 온몸으로 경험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루 반나절 동안이나 비보장기를 달리고 안락한 잠자리가 없어도 이들은 지치지 않고 쉴 새 없이 여정을 이어간다. 밤이 깊어서야 도착한 곳은 카자흐스탄계 소수민족이 사는 유목마을. 몇몇 대도시를 빼고는 끝없는 사막을 이동해야 하니 숙소만큼은 확실한 유목민 스타일이다. 새로운 여정을 준비하는 시간. 아침 일찍부터 노마딕 파티 운영 스태프들이 다음 경로를 점검하고 있었다. This is RRC that our flight also to Istanbul to here. And the past this way, Samarkand. 낯선 나라의 사막 한가운데 있는 세민이 다음 일정과 최종 전시를 위해 항상 꼼꼼하게 상황을 살펴야 한다. So we come back. Yeah. 떠나기 전 마을 입구에선 줄리엣이 룸투룸에서 얘기했던 작품 작업을 마쳤다. 이렇게 실크로드 위에 자신만의 발도장을 찍고 다음 목적지인 아이다쿨 호수로 향하는 작가들. 아이다쿨 호수에선 잠시 쉬면서 간단하게 식사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내내 흙먼지를 마셔야 했던 여행길에 오랜만에 물 구경을 할 수 있게 됐다. 아이다쿨 호수는 우리나라의 대청호처럼 사람들이 만든 민물 호수다. 크기는 제주도의 약 두 배 정도. 호수 주변 대지가 약 12억 평이나 되는데 대규모 풍력단지와 종합농업단지를 개발 중이다. 개발 사업에는 한국 기업들도 참여하고 있다. 호수를 보자마자 물에 뛰어든 낭만파 크리스토퍼. 다른 작가들도 뿔뿔이 흩어져 자연 탐사를 시작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대한 인공호수는 아이러니하게도 다양한 생물들이 자생하는 생명의 요람으로 변하고 있었다. 룸투룸 프리젠테이션에서 침대보를 엮어 익살스러운 작품을 선보였던 가브리엘. 이 상어 튜브는 그의 분신이라고 한다. 아이다쿨 호수와의 만남을 마치 바다에서 해수욕 중인 관광객 같은 모습으로 연출했다. 심재 분신은 박병욱 감독과 함께 설치 작업에 열심이다. 썩은 나뭇가지와 버려진 장화, 주변에 있는 낙타의 흔적을 보고 영감을 받은 것 같았다. 낙타 형상을 하고 있는 저 나무와 언젠가는 심고 이 바다, 이 호수를 헤맸을 이 장화, 그러나 지금은 주인을 잃고 하나는 묻혀서 무덤에, 하나는 화석처럼 이 호수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 작품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으켜주고자 작품으로 좀 만들어봤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 존재하는 자연 호수들은 이미 개발 사업으로 인해 바닥을 드러내는 상황. 이곳의 생명도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자연 탐사와는 반대로 문화 탐사는 나인드래곤 헤즈 멤버들의 마음을 풍성하게 만들어줬다. 다음 목적지는 부하라. 부하라는 2,500여 년의 긴 역사를 간직한 고도로 구시가지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돼 있다. 부하라는 산스크리트어로 수도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동서 문명 교류의 관문이자 이슬람교의 성지였던 이곳에는 300개의 모스크와 167개의 이슬람 신학교가 있다. 부하라에서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이 바로 이곳, 시토라이 모히코사다. 달과 별의 궁전이라는 뜻인데 부하라의 마지막 지배자인 알림칸의 여름 궁전으로 쓰였다고 한다. 당시 알림칸은 러시아 문화를 매우 좋아해서 러시아 건축가를 초빙해서 이 궁전을 지었다고 전해진다. 이곳엔 칸이 수집한 여러 가지 화려한 유물들이 많이 남아있다. It's like a collaborative installation of cultures. It's like a postmodern mashup in this room. Many different things going on, collapsing in together. It's interesting. 부하라의 또 다른 이름은 박물관 도시. 부하라에는 지하 20m까지 연대별로 다양한 역사 유적들이 잠들어 있다는데 이스마일 사마니 영묘도 그중 하나였다. 이곳은 현존 최고의 이슬람 건축물로 1925년 발굴됐다. 영묘에는 사마니 왕조를 세운 사마니 왕과 그의 아버지, 아들들이 지하 2m 아래에 매장돼 있다. 벽에는 다양한 문양이 새겨진 벽돌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쌓아 올려서 태양의 위치에 따라 벽에 비치는 무늬가 다르게 나타나도록 했다고 한다. 오랜 세월에도 완벽하게 보존된 영묘.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은 이 무덤을 사서 통째로 가져가겠다고 했을 정도로 이곳은 이슬람의 역사와 가치가 깊이 간직된 장소다. 이스마일 사마니 영묘는 겉모습뿐만 아니라 건축물을 이루는 벽돌 하나까지 모든 것들이 작가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기에 충분했다. 먼 옛날 실크로드를 오가는 상인들이 술과 음악, 무희의 춤으로 피로를 달랬던 것처럼 지금도 부하라에선 저녁마다 우즈베키스탄 전통 음악과 춤 공연이 열린다. 관광객들은 식사와 곁들여 우즈베키스탄 전통 문화에 취해 볼 수 있는 시간이다. 화려한 공연은 실크로드의 거점 도시로 번창했던 부하라의 명성을 말해준다. 그때처럼 무대를 보는 관광객들도 다국적 손님들인데다 이들이 먹는 저녁 메뉴까지 부하라는 세계를 담고 있는 도시였다. 부하라에서 히바까진 530km로 차로 8시간. 취재팀과 한국 작가들이 탑승한 차량은 이 험난한 길 위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자동차로 빠르게 이동하는 현대의 실크로드 상인들, 그리고 초원이의 가축들과 순박한 어린이들. 취재팀에 닥친 어려움을 마치 자기 일처럼 도와주는 따뜻한 사람들도 만났다. 오아시스 식당에서 만난 주민들을 길 위에서 다시 만나 반가워했던 것도 이번 노마딕 파티의 좋은 추억이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의 도로 건설 현장에는 우리나라 기업이 진출해서 코리안 로드를 건설하고 있다. 이제 사람들은 낙타와 말이 아닌 자동차와 기차, 비행기를 타고 다니지만 장사를 하고 문화를 교류하기 위해서 유목 생활을 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다. 히바는 우즈베키스탄 호라즘주에 있는 도시로 호라즘 왕국과 히바 왕국의 수도였다. 히바 역시 실크로드의 다른 도시들이 그렇듯 오랜 시간 동안 침략을 받아야만 했다. 수많은 국가들에 정복당하고도 히바의 중심지는 중앙아시아의 다른 도시들과는 달리 아주 완벽하게 보존돼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지역이 키즈쿰 사막이 가진 극도로 건조한 기후 때문이라고 한다. 누가 예술가 아니랄까 봐 박병욱 감독이 냉큼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도시 전체가 완벽한 유물 상태로 보존된 사막 도시이자 건축의 도시, 수학의 도시 히바. 사막에서 히바가 실크로드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오아시스. 히바는 아무다리아 강 유역에 위치한 덕에 물이 풍부하고 땅도 비옥하다. 그리고 히바 사람들의 슬기를 말해주는 등대, 미나렛도 온전히 남아있다. 등대는 모로에서도 낙타 같이 불건 가고서 사람들 모로에서도 여기 히바 있습니다. 카라반사라이, 바잘 있습니다. 이 등대에서 모로에서도 알겠습니다. 그래서 등대만 12개 등대 이 히바 시내가 있습니다. 미나렛이라고 불리는 히바의 첨탑은 이스판디아르 칸의 대신인 이슬람 호자가 1900년대 초반에 지은 것이다. 그렇지만 히바에서는 역사가 짧은 유물에 속한다. 히바의 존경받던 시인이자 철학자였던 바흘라반 마흐무트의 묘는 한창 복원 중이다. 그의 묘 주변에는 14세기부터 20세기까지의 무하마드 리힘 칸과 그 친족들의 묘가 합동으로 세워져 있다. 그 옛날 히바에서는 냉장시설도 가지고 있었다. 양고기나 포도주를 단지 안에 넣고 땅속에 저장해서 먹었다는데 우리로 치면 김장독과 비슷하다. 그래서인지 히바가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 풍경이다. 히바에는 1500년 전에 지은 이슬람 예배당이 네 곳이나 온전하게 남아있다. 지금도 매주 금요일이면 5천 명이나 되는 인파가 기도를 드리기 위해 예배당을 찾는다고 한다. 이렇게 무덤에 몸을 가까이 할수록 자신의 신앙과 신에 대한 깊은 경의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한다. 히바의 또 다른 명소는 주마 모스크. 주마는 예배를 드리는 금요일을 뜻하는데 각기 다른 무늬와 굵기, 색을 가진 나무 기둥이 건물을 받치고 있다. 이것들은 수학의 연산법으로 배열돼 있어 히바가 수학과 건축의 도시로 알려지게 됐다. 평소엔 관광객들과 노점상들로 붐빈다는 이찬 팔라 골목. 섬유작가 유정희 씨의 안내를 받아 유네스코에도 등록돼 있는 한 직접 공방을 찾았다. 아,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고요. 여기는 전통 방식으로 카펫이나 실크 스카프나 수놓아진 그런 오해물고 같은 거를 만드는 곳인데 여기는 유네스코에도 등록이 돼 있지만 이곳에서만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이 공방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것을 한다고 해요. 몇 사람들이 함께 작업을 해나가는 카페트 짜기. 실을 한 올 한 올 엮어 무늬를 내야 하는데 이렇게 해서 하나의 카페트를 완성하기까지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걸린다고 한다. 무늬를 돋보이게 하려고 바탕이 되는 미실의 색깔도 흰색이나 검은색으로 활용한다. 마지막으로 무늬가 반듯하게 나올 수 있도록 무늬 매듭의 결을 맞춰 일정하게 다듬어야 상품이 완성된다. 천연 염색과 수작업으로 제작되다 보니 상품들은 각자 고유한 가치를 지니는데 시간이 지나 색이 바래는 것 또한 다른 매력이 된다고 한다. 이런 장인정신 때문에 히바의 직조기술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되지 않았을까. 히바에서는 특산품인 실크 제품을 주로 판매한다. 실크 스카프는 수공예로 만든 상품치고는 저렴하면서도 개성이 넘친다. 작가들은 독특한 디자인의 스카프에 푹 빠진 모습이었다. 저는 이 스카프를 통해서 블랙, 동양, 유럽, 모든 이 지구의 평화를 위해서 다음 작품의 소재로 지금 부르고 있어요. 이찬 칼라의 벽을 따라 빽빽히 들어선 가게들. 이곳에서 실크로드 상인 후예들의 솜씨를 확인할 수 있었다. 오케이. 오케이. Look mirror. No, die mirror. Sorry. Look in. Beautiful original. Baby Astrakhan. This model very good, very nice. No 25. 20. Okay. If we take two. Two. 35. Okay.
히바 사람들의 나무공예 솜씨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 관광객들은 공방에서 작업하는 모습을 자유롭게 구경할 수 있었다. 히바 사람들은 나무에 있는 흠이나 옹이도 무늬로 승화시킨다. 그래서 주마 모스크의 기둥처럼 각각 개성을 지닌 공예품들이 나오는 모양이다. 어느새 폴이 나타나서 작업 풍경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가 히바에서 만난 나무 공방의 모습은 조만간 작품에 투영될 것이다. 그 옛날 실크로드의 풍경이 오롯이 남아있는 이창칼라에서 작가들은 각자 느낀 다양한 감흥들을 공유하며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다음 목적지인 아이즈칼라는 히바에서 1시간 30분 거리. 아이즈칼라는 기원전 호라즘 왕국 시대에 지어진 유적으로 아이즈칼라가 위치한 사막은 구소련의 미사일 실험장으로도 쓰였다고 한다. 역사와 문화, 환경에 대해 다양한 의미를 갖는 곳이다 보니 관광객뿐만 아니라 나인드래곤 헤즈 같은 예술가들도 종종 이곳을 찾는다. 전에 머물렀던 곳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숙소 풍경. 작가들은 여장을 풀기 무섭게 아이즈칼라로 향했다. 우즈베키스탄에는 기원전 호라즘 왕국의 유적이 많이 남아있는데 아이즈칼라와 같은 견고한 성터가 가장 대표적인 풍경이다. 아이즈칼라의 뜻은 얼음 궁전이라고 한다. 이곳은 평지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오아시스를 살펴보고 주변을 경계하기 알맞게 지어졌다. 지금도 이 근처에 오아시스가 남아있는데 이제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상태라고 한다. 강력했던 호라즘 왕국은 실크로드의 통로를 확보하려는 징기스칸에 의해 정복당하고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던 왕국의 성벽도 이젠 관광객들이 스쳐가는 허름한 유적이 되어버렸다. 저녁 시간 식사를 준비하는 주인 아저씨의 손길이 분주하다. 오늘은 호주에서 온 작가 수잔의 60번째 생일. 사막의 고된 여정 중에 맞은 생일이지만 술이며 음식, 악단, 케이크까지. 함께 동행한 작가들을 위해 오늘 주인공이 크게 한턱 낸 축하 파티가 벌어졌다. Mr. Park said he was organizing a fantastic place for my birthday. It's very special. I'm 60 and that's a bit shocking and a big transition. And he said it was a very special place and it is and I'll never ever forget. 깜짝 선물도 이어졌다. 숙소 여주인도 기념 티셔츠를 선물하며 수잔의 생일을 함께 축하했다. 실크로드를 유혹하는 동안 이들에게선 피로가 느껴지지 않았다. 나인드래곤 헤즈가 가는 곳은 미술관이자 작업실, 축제장이 되어 있었다. 아이즈칼라의 아침, 어느 나라든 가축들의 식사 풍경으로 하루 일과가 시작되는 모양이다. 멀리 수잔과 엔리케가 아침 산책을 하고 있을 때 숙소 앞마당에선 박병욱 감독이 아이즈칼라를 배경으로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다. 박 감독은 주변에서 나뭇가지며 돌덩이를 주워와 설치 작품과 한데 섞인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제가 지금 보여준 이 퍼포먼스는 행위 예술이라도 할 수 있지만 이곳에 자연에 있는 돌과 나뭇가지를 모아서 하나의 일직선을 만들어서 이곳 아야스칼라의 유적과 또 이곳 원주민들이 노마딕 주민들이 사는 이 파워 텐트를 하나의 환경으로 설정해서 제가 하나의 라인을 만들어봤습니다. 이 의미는 바로 이곳의 화려한 유적과 이곳의 환경에 대한 제 메시지를 남기는 그런 예술이 되겠습니다. 옆에도 어느새 작품 하나가 완성돼 있었다. 유정혜 씨가 폐타이어와 폐품을 주워다 만든 작품이다.
죽어 있는 물건들을 나란히 모아놓고 그 위에 꽃을 꽂은 형상이 마치 폐품의 안식을 기원하는 제사처럼 느껴진다. 화장실 뒤에선 알로이스와 심재분 두 작가가 다국적 공동작품을 만들고 있었다. 화장실에 붙이다 남은 타일을 가져다 상상의 동물을 만드는 중. 알로이스의 말에 따르면 이 작품은 여기 낙타들과 만날 환상의 동물이란다. 그러고 보니 어딘가 모르게 낙타와도 닮은 모습의 작품이다. 수잔은 뼈대만 남은 파워 안에서 한참 동안이나 뭔가 몰두하고 있었다. 평소 스케치를 즐겨하는 그녀는 파우의 깊은 감명을 받고 특별한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I make now I make a plan and I will build at home a yurte. This is a small detail and this is the plan for my ID. In Switzerland you cannot find yurte. So I bring it to Swiss. Yes. 에리카가 어린 낙타의 두개골을 주워왔다. 무용가이자 종합예술가인 그녀는 이 사막에서 발견한 데드마스크를 어떻게 작품으로 활용할지 작품 구상을 하고 있었다. 노마딕 파티의 최종 목적지인 아랄해에서 퍼포먼스를 할까 생각 중이라는데 아무래도 이 두개골을 그녀만의 가면으로 바꾸려면 고민이 더 필요할 것 같다. 가브리엘은 아예 우즈베키스탄의 유목민으로 변신했다. 그리고 자신의 페르소나인 상어 튜브가 낙타와 조우하는 장면을 연출. 실크로드와 현대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나인 드래곤 헤즈 작가들의 모든 작업들은 노마딕 파티의 여행 지도이자 아트로드 지도가 될 것이다. I am going to the sea. I'm going to swim in the sea. I'll see swimming. 12개국 25명의 작가들이 떠나는 아트로드 노마딕 파티. 다국적 작가 공동체인 나인 드래곤 헤즈는 이번 여행의 종착지인 아랄해를 향해 가고 있다. 드디어 만나게 된 아랄해 풍경. 그러나 그곳은 이미 살아있는 호수가 아니었다. 세계 4대 호수였던 아랄해는 이제 사라지기 일보 직전이다. 인간이 만들어낸 참상에 작가들도 충격을 금치 못하고 that there could be so, such like the atomic bomb. 아랄해로 인해 배들의 공동묘지로 변한 무인학.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현장을 직접 찾아 화제가 됐었다. I hope in the future all area covered by water. 나인 드래곤 헤즈는 그들이 목격한 아랄해의 심각성을 제3세계인 그루지아로 가서 전시와 퍼포먼스로 알릴 것이다. 과연 어떤 메시지들이 관객과 소통하게 될까? 여기에 참가하는 모든 작가 이름을 적어서 저항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자연과 환경, 문화에 대한 나인 드래곤 해제의 몸짓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